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에서는 8월 맹절이라 불리는 추석, 제일 중요한 벌초부터 끝내야겠죠. 전국 각지에 나가 있던 형제, 자매, 친척들이 다 모일 만큼 문중벌초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고사리 손에 보태네요. 말끔하게 반장하고 나면 조상에 예를 올리는데요. 올 한 해도 조상님 은덕으로 잘 보냈다고 인사를 드리는 거죠. 소분이라고 하는 제주 벌초는 오름을 비롯해서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묘를 옮겨 다니며 이루어지는데요. 벌초를 끝내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뿐해집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추석 음식을 준비할 차례. 차례상에 떡을 빼놓을 수가 없죠. 추석 며칠 전부터 동네 방앗간은 문전성시. 떡 주문이 밀려들면서 문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떡을 빚느라 여러 손을 빌려야 하는데요. 사진 찍은 감 내놔. 지금 시간 공기로 또 배겨갑니다. 모여서 떡을 빚는 모습이 참 정겹죠. 각 가정에서도 차례 음식 준비로 분주한데요. 온갖 종류의 전을 곱게 부쳐내고요. 돼지고기와 소고기로 젓갈도 넉넉하게 만듭니다. 맛있는 냄새에 아이들은 부엌을 떠나지 못하네요. 자, 드디어 추석날 아침. 예를 갖춰 차려입고 정성껏 차례를 지냅니다. 어린아이들도 조상님께 절을 올리며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는 시간이죠. 풍성한 차례상에 조상님도 흐뭇하시겠어요.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로 집은 북적북적합니다. 여러 친척집을 돌며 추석을 보내는 것도 제주만의 고유한 풍습이죠. 모처럼 타지에 나갔던 동네 선후배들이 모이는 추석.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어울리는데요. 마을에선 체육대회가 열리고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마을 잔치의 꽃 넙둥배기는 어르신들의 신나는 놀이죠. 아이들도 어른들도 신나는 추석은 마을 사람들을 더 끈끈하게 이어줍니다. 그 시절 추석 연휴에 영화 관람이 빠질 수 없습니다. 추석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는데요. 그 시절 특별한 즐거움이었죠. 지금은 흐릿해져가는 추석 풍경. 코로나로 친척도 동네 친구도 본 지 오래된 요즘. 올해는 그 정겨운 얼굴들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첫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충남 예산은 곳곳에 선조들의 자취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길로 손꼽는 여행지인데요. 고부상 박물관부터 예당호 출렁다리까지 느릿느릿 걷는 예산의 매력에 지금 바로 빠져보시죠. 예로부터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배가 드나들어 보부상의 활동이 많았던 내포의 고장 예산. 드넓은 호수 위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예당호는 예산의 랜드마크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오! 흔들흔들해요! 유구한 역사와 자연이 아름다운 예산 속으로 걷기 여행 떠나봅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 보보상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 내포 보보상촌입니다. 아, 진짜 무거우시겠다. 아니, 더운 날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와우, 엄청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보부상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보부상 박물관은 좀 신기하면서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보부상은 많은 분들이 그냥 상인으로만 알고 계신데 박물관에는 그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을 이동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보부상 박물관은 조선시대 우리나라 유통경제의 주역이었던 보부상의 역사를 보존하고 그 정신을 잇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내포가 보부상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건 지형적인 특징 덕분입니다. 아산만을 따라 육지로 깊숙하게 파고든 바다가 마치 실패출처럼 내륙 곳곳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포구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보부상들이 활동하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장을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장돌뱅이 혹은 장꾼으로도 불렸던 보부상. 전국 각지의 물건을 유통시킨 이들은 곧 우리나라 상거래의 역사가 됐습니다. 누구나 보부상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닌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격증 같은 것을 받았으며 조직의 규율도 엄격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가의 비상시에 보부상들의 활약은 빛났는데요. 실제로 보부상들은 임진왜란처럼 나라에 위험이 닥칠 때마다 발빠르게 군사물품을 나르는 등 전국 각지를 빠르게 연결하는 통신병 역할을 하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 드라마 속에서 보부상 보면요. 이렇게 집 나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사실 보부상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뭔가 보부상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부상에 대해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부상촌을 나와서 찾아간 곳은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 이야, 와, 아니 이 호수도 정말 넓지만요. 멀리서 봐도 이 출렁다리가 정말 길고 규모도 엄청 큰 게 빨리 건너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출렁다리는 길이가 402m인데 건너시려면 다리가 튼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걱정 마세요. 저희 다리 튼튼합니다. 근데 길이가 402m면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가서 직접 체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좋아요. 바로 가시죠. 가시죠. 네. 그 넓은 호수 위에 마치 거대한 하프가 놓여있는 듯한 모습의 출렁다리. 그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 봅니다. 우와! 이렇게 걷다 보면 콩! 콩이 약간 뛰는 네, 느낌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아, 진짜 좋다. 제가 엄청 다른 다리 조금 가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는 뭐 하나도 안 무섭네요. 아, 여기는 안 무섭습니다. 저희는 넓은 호수를 물 위를 걷는 느낌이라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흔들림이 막 크게 없고 잔잔하게 은은하게 흔들리니까 뭔가 그 수면 위를 걷는 느낌? 네, 맞습니다. 그 느낌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다리 한가운데 있는 전망대에 올라서면 또 다른 멋진 풍광이 펼쳐집니다. 와, 굉장히 넓죠? 저희 예당 저수지는 전국 최고의 크기를 자랑하는 저수지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 이상으로 어디를 가도 이런 저수지는 보실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예당호. 넉넉한 품처럼 시민들을 아늑하게 품어주고 쉬게 해주는 듯합니다. 저희 예당 저수지는 규모도 규모지만 5.4km의 느린 호수길이 있기 때문에 걷다 보면 천연기념물의 황새도 보실 수 있고요. 물 속에서 노는 물고기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렁다리만 왔다 갔지만 네. 다음에 그 둘레길도 한번 걸어봐야겠어요. 네, 꼭 오십시오. 출렁다리에 이어서 찾아간 곳은 한적한 시골마을 한가운데를 차지한 특별한 건물입니다. 우와! 곡식 창고를 베이커리 카페로 개조했다고 하는데요. 규모에 놀라고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이 분위기만큼이나 그 빵의 맛도 기대가 되는데요. 아, 예. 이따 기대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종류만 30가지에 달하는 빵들을 직접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빵과 음료를 맛보기로 합니다. 제가 이런 거 또 먹는 법을 알아요. 크림을. 입안 가득 퍼지는데요. 크림이 일단 먼저 들어오고 이렇게 딱 꺾었을 때 짭짤하게 퍼지는 그 커피향까지 젊은 분들도 좋아하실 테지만 저는 어르신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요. 빵 안에 명란이 쏙 들어간 명란 바게트도 맛봅니다. 오, 이 짭짤한 명란 냄새. 쫄깃쫄깃한 바게트에 짭조름한 명란의 조화가 입맛을 확 돋구는 그런 맛인데요.
그런데 이 바게트 맛이 남다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표면을 주목해 주세요. 파프리카 시즈닝과 그 치즈와 같이 섞으면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어쩐지 감칠맛이 나는 게 명란 바게트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다음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몽블랑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페스츄입니다, 이게. 페스츄. 바삭한 겉과 달리 속은 아주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맛있다. 그 옛날 보부상들이 길 위에서 드셨으면 정말 힘이 날 듯한 그런 맛있는 빵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이곳 예산에 와서요. 보부상의 흔적을 보고 역사 공부도 하고 또 출렁다리 가서 마음의 정화까지 했고 이곳에서 맛있는 빵과 음료를 먹으면서 힐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천천히 거닐면서 힐링할 곳을 찾으신다면 이곳 예산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 테리나 나오세요. 길 위의 삶이 곧 역사인 보부상의 자취와 드넓은 호수 위를 유유자적 거닐 수 있는 출렁다리까지 예산에서는 발길 닿는 곳마다 풍요로움이 가득합니다. 지금 무작정 걷고 싶다면 예산으로 떠나보세요. 여름하면 바다, 바다하면 부산이죠. 각자만의 방법으로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데요. 색다른 해양 레포츠 체험을 찾아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우리나라의 최초 공설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여러분은 송도 해수욕장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해양 레포츠들이 있겠지만 송도 해수욕장에 오면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랑 함께 즐기러 가시죠! 부산의 여름은 특별하다. 권역별 해양레포츠 체험을 소개합니다. 송도 해수욕장에 왔으면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아까 구름다리에서 길 따라 쭉 오다 보니까 바로 발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딱 적혀져 있는데 바로 그러면 즐기러 끝!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야, 진짜 바다에 보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데 네. 아니 보니까 지금 제트보트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송도에서 즐기는 제트보트의 매력이 뭘까요? 이 손님들이 오셔서 배도 타시면서 또 주변의 경관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즐길 일만 남았는데요. 설렘 반, 기대 반,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무사히 탑승 완료. 자, 그럼 시원하게 출발해볼까요? 맛에 제트보트 타는 거죠. 바닷바람을 맞으며 짜릿하게 질주하는 이 느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제트보트 위에서 송도의 이색적인 풍경도 즐기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정말 생각보다 짜릿하고 즐거운 10분이었습니다. 아니 막 이렇게 막 타고 있는데 위쪽에는 막 케이블카가 보이고 옆쪽에는 지금 뭐 저런 다리들도 보이고 진짜 여러분 송도에 오시면은 정말 재밌게 즐겨보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손에 힘이 다 풀렸어요. 와! 즐거운 느낌 그대로 또 다른 해양 스포츠를 찾아 영도 감지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권역별 해양 레포츠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조개구이로 유명한 이 자갈마당에 왔느냐. 이 영도 앞바다에 오시면 특별한 레저 스포츠를 즐겨보실 수가 있다고 해서 저도 찾아왔습니다. 함께 즐기러 가보시죠! 여기일 봐도 저길 봐도 스킨스쿠버샵이 꽉 들어차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바깥에서 보니까 네. 샵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네. 아니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쫙 들어선 거예요? 네, 여기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제가 왕초보에다가 네. 생초보예요. 네. 저처럼 이렇게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 여행 같은 데 가면 체험해보는 게 많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저도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한번 준비해볼까요? 가요? 아, 가시죠! 오케이. 너무 재밌겠어. 왕초보도 걱정 없다. 스쿠버 다이빙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착용했다면 조심조심 해변으로 나가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잠수경까지 체크하고 이제 바다에 몸을 맡길 시간.
치아 봐. 얼굴 다 담고. 오케이. 연습은 끝났다. 바닷속 세상으로 입장. 영도 앞바다에 사는 귀여운 물고기 친구들 보이시나요? 평소엔 경험하지 못하는 물속 풍경을 마음껏 만끽해봅니다. 와, 여러분, 영도에서 즐기는 스킨스쿠버 너무 재밌다. 와,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도 이 주변에서만 있어도 물고기 다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님이 너무 잘 잡아주시네. 아, 다행이야. 아. 스펙터클한 해양 레포츠들을 즐겼다면 여름밤을 더욱 낭만 있게 만들어줄 요트 투어에 나설 차례. 인터넷에 요트 체험을 검색하고 날짜, 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산의 밤바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요트 투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약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제 승선장만 찾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저쪽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모습 보니까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네, 제가 예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혹시 근데 퍼블릭 투어랑 프라이빗 투어가 있던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가장 큰 차이는 퍼블릭은 다른 사람과 같이 탄다. 아, 네. 그리고 프라이빗은 우리끼리만. 아, 그러면 그렇게 도는데 시간이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 출항하고 입항하는 것까지 해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군요. 저희 그러면 언제 출발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예약된 게 9시 예약이니까 네. 이제 슬슬 준비하시고 내려가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 바로 가실까요? 네, 갔습니다. 가시죠.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시간에 맞춰 요트에 탑승합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출발해 마린시티, 누리마루, 광안리를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은 필수입니다. 와, 여러분들 보시면은 뒤쪽에 이렇게 광안대교가 펼쳐져 있습니다. 진짜 노래랑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번 연도 가장 감동스러운 순간이에요. 눈물 날 것 같아. 안녕! 요트를 타고 광안대교 아래를 지나가는 꿈 같은 순간. 여름밤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줄 불꽃놀이도 빼놓을 수 없죠? 밤하늘에 수놓은 그림 같은 장면에 행복도 낭만도 가득 충전됩니다. 부산의 곤역별로 색다른 바다 체험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여름 부산으로 놀러오세요! 액티비티한 해양 레포츠부터 색다른 관광 체험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부산으로 놀러오세요.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우리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추석과 같은 명절 제사 음식이 참 특별하죠. 흔히 식계 음식이라고 하는 제주의 제사 음식. 현대인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앞에 있는 전문가의 안내마다 크기가 10분 속하게 두부 음식 좋습니다. 마침 있습니다. 식기 음식 좋습니다. 제사 음식 좋습니다. 산도 좋고 물도 좋은 여기는 제주도 제주 또또로또또또또또또또 제주 명절이나 제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음식 바로 식기 음식인데요. 한차롱에 정성껏 담아내거나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달라지는 제주 식계 음식. 한번 맛보실래요? 제주 시내 한 모던한 음식점. 이곳에서 식계 음식을 만날 수 있다고요? 오늘 너무 특별한 곳을 와서 처음부터 우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은 또 제주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주 요리 연구가 김진경 선생님. 너무 이렇게 음식 예쁘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특별히 모신 이유가 제주 음식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약간 좀 난해한데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제주의 찐 음식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제주 형토 음식도 있지만 이런 것도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정갈한 플레이팅, 메밀묵과 떡, 그리고 소라와 돼지고기 꼬치.
하얀 상해떡과 돼지고기 볶음, 채소 샐러드가 어우러졌네요. 조금은 이색적인 조합, 식혜 음식의 맛있는 변신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맛을 봐야겠는데 음식 설명 좀 하고 좀 부탁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미소된장국. 아니에요, 미소된장국 아니고요. 된장국 아니에요? 네, 저희 이제 명절상에 많이 올라갔던 감주예요. 아, 감주. 네, 감주를 먹고 소주를 먹고 아닌 오지는 못하리라 그 감주. 그럼 이거 술인데요? 네. 술의 역할로 올라갔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차조 식혜라서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혜. 제주 명절이나 제사상에 올라갔던 전통 음료 감주. 아이들도 좋아하는 식혜인데요. 제주에서는 쌀이 아니라 차조밥을 넣어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랍니다. 차거나 따뜻하게 즐겼던 전통 음료였죠. 일식집 가서 된장국 먹는 느낌인데. 향은 달콤한 향이 안 나는데 달콤해요. 네, 이게 사실은 식혜인데요. 일반 저희가 밥을 먹는 쌀밥이나 찹쌀을 식혜로 만들면 설탕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조밥으로 식혜를 만들면요. 지금 이거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물엿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 드셨네요. 다음은 고기. 내가 좋아하는 두루치기. 고사리 두루치기. 돼지고기 적을 하고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고기가 남잖아요. 같이 볶죠. 그 명절 끝나고 이걸 같이 볶아서 먹는 것도 별미인데 이 상해떡 반 갈라서 제사 때 명절 때 올렸던 거 올리고 김치 딱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올려서.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먹어봐야죠. 어머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담백한 고기 산적은 쏙쏙 빼먹어야 맛이죠. 감주나 전통주를 살짝 곁들여도 좋아요. 너무 잘 먹는다. 여기 좀 분위기 있게 우와 이렇게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제 식성은 어디 안 가나 봐요. 먹어볼게요. 이것도 저한테 적대. 새콤달콤하니 너무 좋아. 이번에 찾아갈 곳은 제라한 제대로 된 제주 전통의 식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안동의 헛제사밥처럼 지역에 오면 꼭 맛보게 되는 입소문 한 곳이죠. 이야, 그릇봐. 이야. 이런 그릇만 봐도 식욕이 땡겨. 제주 식혜 음식에 빠질 수 없는 빙떡. 메밀 반죽을 얇게 부쳐낸 뒤 양념한 무채를 넣어 돌돌 말아주는데요. 중독성 있는 담백함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기본 양념한 돼지고기 꼬치에 꽂아서 구워내는 산적. 제주에서는 젓갈이라고 하는데요. 별 양념이 없어도 벌써 맛있어 보이네요. 옥돔이 빠지면 섭하죠. 갱국인데요. 계절에 따라 호박잎국 등 다양하게 나온다고 해요. 정성껏 차려낸 제주 식혜집 한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옥돔. 고소하고 짭짤하니 쫄깃쫄깃한 그 맛이 굉장히 매력있는. 그리고 제주도 이 메밀 음식. 제주도 메밀 1위. 생산 1위. 메밀 음식 중에 대표주자. 빙떡. 빙떡이라고 합니다. 뭐 제사에도 올라가고 뭐 간식으로도 먹고 요즘에는 뭐 카페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간식으로. 그리고 돼지고기 필요 빠질 수 없어. 제주도 돼지고기 젖꼬지. 일단 빙떡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고소해. 간이 잘 돼 있어. 무나물이 이렇게 안에 딱 있는데 참기름 살짝 두른 그 팬에서 이렇게 지져진 이 메밀 전병이 굉장히 고소합니다. 이 빙떡은 이 위에 또 뭘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 제주도는 이렇게 삼색나물을 꼭 올리거든요. 제사상에 이렇게 탁 해서 빙떡에 무엇을 올려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맛의 조합. 빙떡의 솔란이라는 말처럼 빙떡과 옥돔은 최고의 조합이죠.
기름진 고기와는 말해 뭐 하겠어요? 좌 선생, 식혜 음식에 제대로 빠졌네요. 갱국으로 입가심 해가면서 담백한데 이상하게 끌리는 제주 식혜 음식. 너무 맛있다. 앞에 나물도 있고 반찬도 있으니까 제가 또 비빔밥 메뉴가 있더라고요. 비빔밥 비벼야죠. 제사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먹는 그 맛. 사장님 비빔밥 좀 주세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우리 또 비빔밥 들고 왔네. 아, 우리 사장님 나하고 그럼 닮은 거 닮다. 예? 뿌이뿌이 하면서 뿌이뿌이. 자, 비빔밥. 그렇지. 이거 제사 끝나고 명절 끝나고 모든 음식이 다 끝나면 비벼야 돼.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머니가 이걸 삼천원에 이렇게 정성껏 만든 이유가 있을 거야. 어머니만의 특별 비법으로 하나 또 만들어주십시오. 자, 제사 때 남는 음식 채소도 있지만 또 그리고 드시다 남은 돼지고기 산작이라든가 요거를 잘게 썰어서 그 고기 비빔밥. 이걸 제주도 돼지고기를 여기로 와서 다져. 제가 좀 입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잘라드릴게요. 네, 빨리 잘라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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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그렇지. 고기가 있어야지. 고기지. 비빔밥에는 고기가 좀 들어가야 신선 맛도 있고 좋아요. 역시 우리 사장님 육식파네. 우리 사장님 맞아요. 우리 사장님. 여보, 아유, 자, 여러분, 제주도에 관광 오시면 뭐 갈치조림, 뭐 이거 좀 갈라고 많지만 제주도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제주도 식혜 음식, 제사 음식 먹으러 속이 보러 오세요. 여러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의 향토 음식 먹으래 없어예. 많이 없어예.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빚은 식혜 음식. 이름처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아름답게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정서가 녹아있는데요. 제주 식혜 음식 먹으러 혼자 없어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색깔이 아니야, 이거. 왜, 무슨 일 있어요? 감독님, 나 없지. 뭐가요? 이거 봐, 피부가 이게 약간 생기 없어 보이잖아. 핑크빛 과일을 먹으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핑크색 과일? 잠깐만, 지금 요즘 핑크색 과일, 핑크빛.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복숭아. 달콤한 핑크빛으로 유혹하는 복숭아. 맛보러 가보시죠. 따가운 여름 햇살에 복숭아가 한창 익어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많은 분들이 피해 얘기하는데 어떠세요 올해? 그러니까요. 올해 그 작황은 좀 떨어지지만은 그 홍천 특유 날씨가 잘 받쳐줘서 저희는 맛이나 당도나 그런 건 뭐 걱정 안 씁니다. 오늘 이 복숭아를 좀 이렇게 먹어보면 계속 생기 좀 돌아올까요? 아, 그럼요. 복숭아 드시면은 네. 얼굴빛이 화사해지고. 네. 아버님은 복숭아는 예. 잘 안 드셨나 봐. 아, 저는 복숭아를 워낙 많이 먹어서 미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인정해요? 덕분에 저도 미남이 되고 있습니다. 오, 복숭아의 그런 효능이? 생기는 물론이고 외모까지 역시 여름 제철 과일 복숭아가 최고네요. 복숭아 맛이라도 보려면 일손을 좀 보태야겠죠. 복숭아는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잡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딱 제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크지? 이거 내 얼굴 진짜 커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잘 버티고 핑크빛으로 잘 익은 복숭아. 똑 따다 보니 어느새 복숭아가 바구니에 한가득입니다. 이거 딱 자르면은 소고기처럼 이 안에 대홍 복숭아는 마블링이 들어가 있어요. 복숭아의 마블링이요? 계속 듣고 있으니까 사실 사자 느낌 나요. 사자 느낌. 사이콘. 그래요? 아니 복숭아에 무슨 단면을 자르면 마블링이 있고 막 소고기처럼 막 이렇게.
이건 내가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대웅 복숭아죠. 아이고 확인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예. 확인 들어갑니다. 기대돼. 내가 다 긴장되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마블링이 있을까요? 열겠습니다. 개봉 박자. 오, 진짜 있네요. 아 대박. 와 이거 진짜 성공이 마블링. 우와 이거 아주 살치살이네. 우와. 마블링 가득한 복숭아. 그 맛은 또 어떨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맛있죠? 형님, 예. 작업하세요. 저 여기 앉아서 몇 개 좀 더 까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한데 너무 많이 드실 것 같아서. 두 손 먹었대, 잠깐.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아주 폭발이고 좀 복숭아 먹으면서 뒷맛이 약간 고소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러지? 마술. 야, 마술. 사장님, 자기 분야.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아우 진짜 부전자전이다. 사기치지 마. 그냥 맛있으면 그냥 맛있게 먹는데 또 사기를 친다. 뭘 더 맛? 이게 어떻게 조리거든? 복숭아 더 맛있게 먹어볼까요? 잘 익은 복숭아를 골라서 껍질을 벗기고 적당하게 자른 뒤 믹서기에 넣고 shake it, shake it. 갈아주면 복숭아 주스. 여기다 우유를 더하면 복숭아 라떼가 완성. 아니 이게 라떼가 된다고요? 캔디 먹는 느낌이에요. 캔디 먹는 느낌. 너무 맛있어. 아이들이랑 같이 오시면 1인 1개 시켜야 돼. 이거 싸움 날 것 같아요. 아 우유랑 이 복숭아의 조합이 너무 잘 맞아요. 상큼해진 느낌? 그렇다면 주스 맛은 어떤가요? 이 주스는 저 같네요. 어떤 거야? 상큼해요. 제가 오늘 원래 여기에 잃어버린 핑크빛 찾으러 왔잖아요. 이거 한 잔 싹 먹으면 진짜 돌아올 것 같은데, 언니? 지쳐있고 텐션 안 올라올 때 상큼하게 딱 먹으면 눈이 번쩍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떻게 생기가 좀 차올랐나요? 아까는 좀 시멘트 빛깔이었는데. 아니 오늘 무슨 시멘트로 통일했어요? 뭐 자꾸 시멘트래. 이거 다른 방법이도 없나? 또 먹으러 갈까요? 복숭아? 또 있어요? 네. 복숭아의 또 다른 맛을 찾아서 고고! 어떤 디저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게 뭐야? 에이 마카롱이잖아요 이거. 동글동글 알록달록한 마카롱.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마카롱 중에서 복숭아 맛을 찾아라. 지금 여기 마카롱밖에 안 보이는데 제 복숭아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 저희는 이제 복숭아를 활용한 이제 마카롱을 만들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카롱 필링 안에 복숭아 잼을 쭉. 이건 뭐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 있겠어요. 이 생기 없는 이 핑크빛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셨구나. 사장님, 사장님 그럼 매일같이 이렇게 복숭아를 맞으면 핑크빛 생기가 쭉쭉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요. 아 자신감 있게. 자신만만한 사장님. 아 진. 아니야! 사장님이 저보다 젊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복숭아 때문인 거죠? 그럼요. 핑크빛 피부를 위한 복숭아 마카롱 한 입. 감독님 못 봤죠? 저 여기에서 핑크빛 이렇게 빵 이렇게 터지는 거. 봤어요, 봤어요. 딱 먹으면 그 상큼한 달콤한 복숭아 향 때문에 이게 터지는 거. 아 진짜 이게 식감이 살아있게끔 이 복숭아가 그대로 여기 안에 보여요. 아 이러니까 향이 더 그윽하게 남는 것 같아요. 이게 먹어서 핑크빛이 아니네. 이 복숭아의 정말 그 제철에 맞은 복숭아의 향에 취해서 이게 얼굴에 향기가 도네요. 남편이 좋아요 복숭아 좋아요 노코멘트 답을 지금 말하고 싶네요. 남편이 좋아요 복숭아가 좋아요.
말이라고 해요? 이게 좀 이제 좋네. 복숭아로 선택하겠습니다. 얘가 우리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데. 솔직히 인정? 네, 인정. 인정. 핑크빛으로 생기발랄함을 충전해주는 복숭아. 핑크빛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면 복숭아를 찾아주세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보기만 해도 배가 든든하다 못해 빵빵해지는 이 비주얼. 들어는 봤나요? 먹어는 봤나요? 영궁순대 최고, 맛이 내끼려. 이 맛에도 딱이에요. 속이 꽉 찬 남자 뽀글이 최기자? 아니죠. 속이 꽉 찬 순대, 예천 용궁순대란 말씀. 한 입 맛보면 감동 그 자체? 오랜 시간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만 자그마치 50년, 용궁순대 앞으로 헤쳐모여. 아재도 어린이도 사로잡은 그 인기 비결을 찾아 오늘은 경북 예천으로 출동합니다. 경북 예천군, 여기엔 유독 용과 관련된 지명이 많은데요. 모두 예천의 명소로 손꼽힌다는 재미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용궁은 그 이름처럼 육지 속의 바다로 불린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지금 용궁에 나와 있습니다. 용궁! 아니, 저기 무속 용궁 말고요. 예천군 용궁면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용궁면에 꼭 맛봐야 하는 향토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대! 순대를 맛본다는 건 기정사실? 그리하여 우동통안이 잘 빠진 주인공 찾아 전통시장으로 간 최기정. 그런데 이건 뭐 순대 반, 사람 반, 용궁 순대집 불난다 불나. 세상에나, 여러분 이 줄 보이십니까? 이렇게 긴 줄, 식당 앞에 있는 이 줄, 과연 무슨 줄일까요? 순대겠죠. 순대 축제니까. 와, 앞에 계신 분들은 곧 들어가시겠지만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아니 잠깐만, 여 어디서 들어오셨어요? 대구서 왔어요. 대구에서? 네. 지금 보니까 줄 제일 뒤쪽 편인데. 네.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한 3시간 기다렸어요. 3시간? 아우, 내 속상해 죽겠어요 지금. 아, 이렇게 기다려서 그래도 맛있다니까. 순대를 꼭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난 죽어도 먹고 갈 거예요. 용궁 순대. 네, 화이팅. 화이팅. 오늘 기쁘게 순대 꼭 먹고 간다. 나는 꼭 먹고 간다. 아, 이게 저기 다방 하신 게 뭐예요? 예, 순대요. 순대. 아니, 그렇게 맛있어요? 예. 얼마큼요? 배가 터지고 하늘만큼 땅만큼. 세상에나,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도 좋다. 예. 아유,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신랑한테 순대 사가니까 맛있게 먹자고 한마디 하세요. 야, 영국 순대 사가니까 맛있게 먹자. 사랑해. 잡뼈는 취급 불가. 돼지 사골만 써서 깊게 우린 육수? 신토부리가 아니면 말을 말어요. 열 가지 넘는 속재료, 그것이 비결이라면 비결. 이야, 진짜 순대를 그냥 한 번에 그냥 입속으로 쏙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이십니다. 순대 맛 어떤가요? 용궁 순대 최고, 맛이 내끼려. 내끼리? 예. 아, 최고다 아닙니까 이거.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맛이 끝내줍니다. 너무 쫄깃쫄깃하고요. 순대가 탄력도 있고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막창 순대 또 대령이요. 아주 그냥 젓가락 쉴 틈 없이 즐긴다는 건 기적 사실입니다. 용궁하면 순대, 순대하면 용궁. 아, 이렇게 용궁 순대가 유명한데요. 예. 근데 역사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구시장 옆에서 순대를 하다가 거기에서 용궁면에 이제 다 순대집이 밀려온 것 같아요. 전례가 30년도 넘어요. 여기 순대가 역사로 보면은 그때 처음에는 한 집이었었는데 거기 자꾸 역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은 순대집이 11집입니다. 오일장이 활발했던 1970년대 새벽에 열리는 우시장 특성상 아침을 거르고 오는 장꾼들이 많았고요. 비싸고 좋은 고기 대신 부산물로 만든 순대국이 최고의 한끼였다네요. 예천 용궁 순대하면 막창 순대. 오랜 역사를 지닌 향토 음식이라는 건 기정 사실.
여기서 잠깐, 막창 순대를 더 특별하게 즐기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열리는 용궁 순대 축제입니다. 순대 많이 먹고 갈 거예요. 오늘 축제 너무 기대돼요. 용궁 순대 축제 개막식은 스케일도 남다릅니다. 요즘 누가 테이프 커팅식을 하나요? 순대 축제에선 순대 커팅식이죠. 한 입만 찼어도 놓칠 수 없습니다. 시식은 공짜예요, 공짜. 이게 바로 예천의 인심 아닙니까? 순대 시식 맞죠? 예.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겠다. 우와, 저도 맛없습니다. 오, 이야, 그 유명한 용궁 순대. 어떻게 맛일까요, 이게? 이야, 쫄깃쫄깃하고 정말 고소합니다. 무료 시식 코너에 할인 이벤트까지. 이거 실화인가요? 뜨거운 축제 열기 속에서 나눠 먹는 정이 싹 드는 중입니다. 서울에서 왔거든요. 서울에서 외할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할머니랑 그래도 또 추억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네, 너무 최고였어요. 용궁 축제 처음 왔는데 입구에 들어오면서 청년회에서 생수 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음식이 너무 맛있었는데 특히 순대 맛이 일품이었던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적극 추천해서 내년에는 많이 오도록 홍보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축제에 갈 땐 큰 가방을 가져가라고요. 든든하게 배 채운 뒤엔 두 손 무겁게 돌아가는 게 국룰 아니겠어요? 용궁이 자랑하는 특산물 일단 골라보세요. 어이구, 와, 최고의 최고. 여러분, 순대 축제라고 해서 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순대도 있고요, 흥겨운 공연도 있고, 거기에 우리 지역 예천, 이 용궁의 특산품들도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전 또 축제 즐기러 가야죠. 올해 축제를 찾은 사람만 약 2만 명. 이 정도면 용왕님만 반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천 막창 순대에 반했다고요. 날마다 축제 같은 그 맛을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재밌게 즐기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경북 예천이 자랑하는 대표 음식 영동순대라는 건 기정사실. 유명한 안동 용궁순대와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축제 현장 잘 만나보았습니다. 이런 지역 축제들은 정말 언제 봐도 참 흥겨운 것 같아요. 올가을 우리 제주 지역에도 여러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많은 추억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Trying to get up that great big hill of hope for a destination. I realized quickly when I knew I should that the world was made up of this brotherhood of man, for whatever that means.